나를 통해서 그게 복의 근원이 되고 그 복이 흘러갈 수 있다는 사실, 그런 사실이 좀 많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이제 우리 이제 스태프분들과 같이 얘기를 했었을 때 선교사님들이 여러 가지 색깔로 있으시다 그러더라고요. 네, 뭐,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죠? 만나보시면 저 선교사님 맞아요? 맞아? 라는 그런 말을 할 때까지. 근데 그 넘어서 또 엄청나게 또 훌륭하신 선교사님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선교사라고 해서 다 이게 좀 뭔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뭔가 이제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 사람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는 것이 잊지 말고 같이 생각하면서 원춤 찬양을 할 때 나를 통하여, 이건 어떤 다큐멘터리 영화 그래서 OST로 쓰였던 그런 찬양인데 우리 같이 찬양을 하고 기도하는 시간.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예배자가 됐을 때 나의 삶이 변하고 나의 바라보는 시야도 변하고 사람을 바라보는 것과 세상을 바라보는 것과 마음 변하고 그것이 향기 되어서 나의 옆에 있는 누구에게 내가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어느 민족, 어느 사람에게 나는 저 영향력이 있는 복음 전도자 그리고 선교적 삶을 사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바로 성령 충만은 거기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 모든 한 사람 한 분들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사람들에게 선교 삶을 끼치는 그리고 선교적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그 삶이 바로 연장선이 되어서 다른 민족들이 그리고 모든 열방들이 주님께 쓰임을 받기 바랍니다. 이를 소망하고 그리고 이를 전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그리고 나를 통하여서 주님이 이루시기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의 선교에 참여하는 것을 기꺼이 할 수 있는 그런 조이풀한 그런 선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이시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주셨습니다. 있는 것을 주셨습니다. 달라도 주셨고, 집도 주셨고, 만족도 주셨고, 자녀도 주셨고, 그리고 나에게 결국 주셨고, 재정도 주셨고, 나의 착각도 주셨고, 근데 그 모든 것들의 주여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는 것은 바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어야 한 사실을 우리가 알게. 그래야만이 진정한 복음된 삶, 복음의 삶, 구원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주님 아버지, 선택받은 백성으로서의 복음의 통로, 그 복음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열방을 깨우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그리고 이 여기 바로 이 땅, 예루살렘, 그걸 바로 이곳에서 내가 많은 일, 관계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의 주님의 은혜를 끼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구원을 베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진정한 예배가 되고 기도자가 되고 중보자가 되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자 그 말씀 가운데 고민하고 피를 토하면서는 그 말씀을 지키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우리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힘들어 할 때 능력을 더하셔서 이 길을 힘겹게 나아가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의 제자로서 보여줄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이끌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바로 주님의 백성으로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그 구원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 회복하기 위해서 그 나라, 그 백성, 그 모든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 주권까지 회복하기 위해서 진정시적 회복하며 죽으셨사 아버지 주여 주님 아버지 그 길을 따라서 우리도 가게 하려 주님 아버지 우리에게 공급된 그 길을 따라서 알 때 주님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그 기쁨이 너무 깊어서 환희가 너무 깊어서 주님 아버지 주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며 춤을 출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도와주셔서 구원의 하나님 모든 인류 민족의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인간의 죄악이 이후부터 주님은 주님의 구원 계획을 세우셨고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 후대들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고자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하나님은 모든 열방의 구원을 얻기까지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어가고 있으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사랑의 행진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시선의 방향이 어디에 있는지를 매 순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교 가운데 초대받았던 많은 믿음의 선배들처럼 그리고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 순종으로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셔서 이제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부르셨사오니 이 영광된 부르심에 부합하는 자부심과 헌신을 허락하시고 오후에 불린 일꾼처럼 빚진 자의 마음으로 은혜 입은 자의 마음으로서 주신 선교적 삶을 삶의 소명, 사명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엑츠29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우리 구시상비의 성교사님 한 분 한 분에게 성교적 삶을 감당할 수 있는 성령과 성교적 열정을 부어주셔서 능히 각자의 성교적 부르심을 감당하게 하셔서 주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구원의 초대에 능히 우리가 맡은 바를 행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돌봐주시옵소서. 일을 이루시고 구원을 이루시고 이를 우리에게 초대해 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과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반은 조금 같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나를 깨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소리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여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하나 거품 같이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만화 높은 가치 우리 만화 높은 가치 우리 만화 높은 가치 우리 만화 높은 가치 내가 저쪽에 있어. 아, 그래요? 티 안 났죠? 티 안 났죠?